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코미코로 준비하셨는데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업종입니다. 아, 주, 종목이에요.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반도체 주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음, 이제 이틀 정도 남았죠. 이틀 정도가 아 이틀이 남았죠. 나스닥이 지금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이 지금 갭을 메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어저께 만약에 그 하락 갭을 못 메우고 떨어졌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주선이 2020년 3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붕괴되는 상황에 처할 뻔 했는데 바로 네. 메꾸면서 하락 갭의 의미가 지워졌습니다. 네. 갭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최소 2일 이상 그게 갭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갭이 유지가 안 되고 하락 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틀 남았는데 여기서 이거래 일 동안 뭐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계속 지금 2020년 3월 달 이후에 상승세가 유지되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16,000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우랑 나스닥 그리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중에 제일 강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당연히 반도체 업체들이 속해 있을 때고요. 네. 나스닥은 반도체 업체들 포함해서 뭐 저기 뭐 페이스북인 메타죠. 메타로 변했죠. 메타라던가 뭐 구글, 알파벳 A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런 합쳐져 있는 테크 기업이 합쳐져 있는 지수보다 유달리 더욱 더 반도체 지수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를 반도체 기업들이 이끌고 있고 미국 증시는 세계 증시의 어떤 나침반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결국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은 일단 그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고공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4천 대를 가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사상 최초로 4천 대로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최초의 연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쪽 위주로 지금 편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매년 한 번씩 그 종목 변경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맞는, 가장 맞는 반도체 업체들을 편승을 하는데, 편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빅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최강자고, 지금 인텔의 낸드랑 SSD 인수를 중국 정부가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면은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 35%의 점유율로 랜드플래시 쪽에서 1위고요 2위가 키옥시아가 19.3인데 지금 인텔의 랜드 분야랑 하이닉스를 합치니까 19.4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21년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2위로 올라섰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 이런 부분을 반영을 반영을 하는 게필라델피 반도체 수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렇게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아쉬운 것들이 그 인텔의 낸드를 인수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서고 그럼 삼성전자가 1위죠. D램에서도 삼성전자가 1위, 하이닉스가 2위예요. 그러면 D램과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 쪽의두 축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D램 낸드 플래시를 통틀어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반도체 시장 전체로 따졌을 때 30%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 뭐냐?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네.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 70%예요. 그 시장을 점령하지 않고는 결국 30%의 강자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대 30%, 비메모리 반도체 대 메모리 반도체가 7대3인 비중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매년 정기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삼성전자와 하이네스의 주가보다는 지금 반도체 업계의 상황을 더욱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가 뭐그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 때문에 그니까 지금 9개 국가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8개 국가가 승인한 상태에서 중국이 혼자 안한 거예요. 중국이 9개에서 8개가 우리가 무슨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라 9개 중에서 한 국가만 반대로도 그게 무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목리를 부르면 SK하이닉스가 안 되는 거였는데 중국이 웬일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중국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을 그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 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을 그 반영을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이이 이 부분을 보면서 역시 삼성전자 s k 하이니스가못 가져간 부분을 우리는 또택해야 된다. 그래서 코미코를 가져온 이유도 그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매몰되지 않은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코미코기 때문이죠. 코미코는 반도체 LCD 세정 코팅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미코의 이 사업 특성상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엄청나게 거대한 장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쪽의 강자고 인텔, TSMC 이런 업체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강자입니다. 인텔이 전체 종합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랑 1, 2위를 다툰다고 했는데 인텔조차도 시스템 반도체의 강자예요. 그리고 TSMC는 뭐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파운드리 업체에서 최강자로 분업화의 최고 그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근데 모두 망라하고 있죠. 고객사를 막라하고 있어. 이 얘기는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어쨌든 칩이, 나, 칩이 생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세정작업과 코팅작업은 필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맨날 세차를 지금 눈한번 눈 내리고 나서 세차를 하, 하러 가셨잖아요. 드, 굉장히 들어왔잖아요. 근데 열심히 위에 해봤자 밑에가 굉장히 들어온 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밑에를 보면 다 녹이 슬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게 언더코팅을 하시죠. 밑에 하부에 언더코팅을 하세요. 그리고 언더코팅을 하고 세차할 때도 조금 돈을 더 지불하면 밑에서 물이 나와서 하부 세차를 해줘요. 그게. 네. 그 자동차조차도 그런데 반도체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반도체도 코팅을 해줘야 되고 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큰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계속 세정하고 코팅 작업해서 바, 다, 다시 주고 또 나오면 또 세정해서 코팅하고 또 주고 이게 계속 공정마다 계속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D램하고 n 드 플래시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지금 가리지 않는 이유는 D램이든 n 드 플래시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든 전부 다다 미세화, 경, 미세화 공, 경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D램하고 n 드 플래시가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시스템 반도체랑 광 개별 소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굳이 세 분화돼서 구별을 하자면 시스템 반도체와 광 개별 소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냥 언론 기사나 보고서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을 점령해야 하느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점령해야 하느니 이런 얘기는 같은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세분 세분화해서 구별하면은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의 CPU라던가 모바일의 AP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DDI라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런 것들이 있고요. 관계별 소자는 대표적인 게 카메라의 이미지, 이미지 센서, IM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왜 코미코의 세정 코팅 작업은 그것을 가리지 않느냐. 비메모리 반도체든 마, 메모리 반도체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먼지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이제 파티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슨 그 자동차에 붙은 따개비 같이 붙은 검은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눈에 정말 보일 정도로 크죠. 근데 이 지금 이 반도체에 붙어 나오는 이 파티클 이 먼지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지금 인텔에 인테레, 인텔이죠. 낸드 플래시랑 디램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이냐면 디램은 이제 14나노, 13나노 경쟁이 들어갔어요. 14나노, 13나노.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위에 쌓는 거죠. 고단화 경쟁이죠. 근데 이그 디램에서 13나노, 1 4나노를 한다는 것은 그때 얘기드린 대로 꽃씨가 40나노이기 때문에 꽃씨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미세화 경쟁을 하다 보면은 얇게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넓게 폭을 넓게 그릴 때는 그 칼, 그냥 줄칼로 생각하자 줄칼. 줄칼로 나무를 막 넓게 긁었어요. 막 대충 대충 긁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에 나,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 가루도 굉장히 커요, 덩어리가. 네. 근데 미세하게 1mm 간격으로 열, 이게 되게 세밀하게 긁는다고 해봐요. 그럼 나무 가루도 되게 얇아, 얇고 되게 세밀하게 나와요. 그럼 더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랜드플래시는 위로 쌓는 경쟁이잖아요, 고단화 경쟁이잖아요. 많이 쌓,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63빌딩을 63 만들 때보다 112층인 롯데월드 타워를 만들 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리고 훨씬 더 많은 공정이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자재가 쓰이고 훨씬 더 많은 분진이 발생돼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128단을 쌓을 때보다 256단을 쌓을 때 훨씬 더 많은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파티클이 발생이 되죠. 네. 그리고 그게 더 가, 미세하고 가늡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정 작업이 더 깊이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말할 필요도 없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경쟁이 3나노, 2나노이기 때문에 3나노, 2나노를 들어갔어요. 컴퓨터의 탑재되는 c p u 라던가 모바일의 AP에 TSMC와 삼성전자 의 경쟁은 3나노, 2나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인 DDI나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MCU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는 MPU.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DBI 택이 만드는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하는 구닥다리였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12인치 웨이퍼에서 생산한다던가 아니면 고성능 칩이 장착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 경쟁이 여기서도 지금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전용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나노 싸움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닥다리라고 불렸던 그런 구식 반도체, 구형 반도체 쪽에서도 나노 경쟁에 들어가면은 거기도 이제 파티클이 계속 미세화돼서 바,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공정만 미세화되는 게 아니라 파티클도 미세화되는 거예요. 파티클이라는 건 먼지거든요. 네. 먼지도 미세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초미세먼지 우리가 폐에 들어와서 안 빠져나간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는, 가는다고 하잖아요. 그 초미세먼지가. 그날은 아예 외출 안 하시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임산부들 외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초미세 먼지만큼이나 그 정도로 게, 이 먼지, 먼지처럼 미세화가 된다. 공정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그 과학화한 환경 속에서 파티클도 미세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 작업과 코팅 작업이 더 많이 자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미콘은 할 일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세화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지고 이 탑티어 업체들이. 계속해서 미세화 경쟁, 고단화 경쟁을 하면 할수록 세정 작업과 코팅 작업은 계속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큰 장비가 필요 없이 세정해주고 코팅해주고 후 불어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다시 주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작업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네. 자, 미세화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코팅과 그리고 세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세정은 방금 전에 뭐 얘기를 하셨지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파티클이 생기면 수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뭐이그 기술 경쟁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나와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SK하이닉스는 랜드에서도 2위에 올랐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디램하고 랜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쪽은 디램하고 랜드플래시가 두 축이에요. 근데 디램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고 2위가 SK하이닉스고 3위가 3, 마이크론이에요. 그리고 랜드플래시는 인텔의 랜드플래시를 먹는 그 모험을 걸어가지고 에스칸에서 성공을 해버려서 삼성전자 1위 에스칸 헬스가 2위가 됐어요. 그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의 3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더 마음이 달아요. 그 전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14나노까지 뭐 경쟁이 치달았다고 했는데 이1 4나노가 원래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왜 밝히지 않았냐면은 업계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거 너무 치열해지니까. 그치열해지면 그러니까 뭐가 안 좋냐면은 수율이고 수율이 그러니까 수율 이게 불량률을 얘기하는 불량률을 떠나서 불량률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 비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100개를 생산했을 때막 저기 무슨 50개가 불량이 나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기술을 도입했는데 100개를 만들었는데 불량이 반이 나온다. 그럼 그건 의미 가 시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너무 기술 경쟁이 과해지다 보면은 수율을 수율을 따져야 되는데 기술 경쟁에 몰입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피해를 본다 해서 우리 밝히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나노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d r a 에서 10나노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왜 4, 3, 2, 이런 걸 공개하느냐, 왜 공개를 하겠어요? 두명 밖에 안 남았으니까. TSMC랑 삼성전자 밖에 안 남았으니까, 걔네들은 숫자에 민감해 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니까 네. 근데 여기는 플레이어가 3명, 4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경쟁하지 말자 이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10나노라고 하자 10나노라고 하는데 대신에 1세대, 2세대, 3세대를 해서 알파벳으로 A, B, C 그 다음에 4세대는 X, Y, Z로 하자 그래서 10 뒤에다 갖다 붙이자 이런 거예요 10a, 10b, 10c, 10x, 10y, 10z. 그게 정확히 19인지, 18인지, 17인지, 14인지, 11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왜 14나노가 알려졌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발을 건 거예요. 마이크론 트포... 테크놀로지가 3인이 일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인수를 해서 2위로 랜드플래시에 올라가기 그 전에 이미 도발을 걸었거든요. 너네가 너네가 지금 뭐몇 나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살짝 바꿨어. A B C를 쓰 A B C X Y Z를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를 쓰겠다는 거야 알파 베타 세타를. 그러더니 우리는 10 알파를 내놨다. 근데 너네보다 좋은 거야. 이런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 열이 받은 거죠. 아니 우리 그, 가 서로 서로 생태가 계 같이 공존하고자 그걸 안 밝히고 A B C X Y Z를 하기로 했는데 니네가 갑자기 알파를 붙이면서 너네가 더 좋다고? 야 그럼 우리 그냥 공개할래. 우리 선폭 1 4 나노인데. 우리 거 14나노인데. 너네는 몇인데? 네. 마이크론이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나노가 밝혀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 1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기서 증명을 해야 돼요. 뭐냐면 10 알파가 삼성전자 너네 거보다 우수한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네가 그 우수한 기술이라면 그거를 너네가 공장에서 뽑아내 봐. 직접 뽑아내 봐. 시제품이라도 뽑아내 봐. 거기서 만약에 수율이 안 나오죠? 안 나오지? 그럼 너네는 기술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건 너네 그냥 그 너네 그냥 돋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지 너네 수율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14나노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14나노로 뽑아내는데 수율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정 작업이 필요한 얘기는 파티클로 인한 수율 하락을 그 수율 하락과 불량 발생을 방지시키는 거예요. 방지를 하는 목적이. 네. 그러니까 14나노 삼성전자는 14나노 공정으로. D 램을 뽑아내 가지고 이그 코미코 같은 데다가 세정 코팅을 마, 맡겨서 불량률을 적게 해서 직접 지금 생산해서 을 제품에 적용하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네. 너네도 코미코의 세정 코팅을 이용해봐. 대신에 세미, 세미 코미코의 세정 코팅을 이용했는데도 너네가 만약에 수율이 안 잡히고 불량률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너넨 그거 뻥카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세정 작업이란 것은 파티클로 인한 수율 하락과 불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만약에 기술 경쟁에서 똑같은 우위의 기술을 만약에 정말 동시에 발표를 하고 그게 공정에 적용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코미코가 해 주는 파티클을 제거하는 제거해서 수율을 하락시키고 불량 발생률을 낮추는 거. 코미코만큼 세정하고 코팅의 그 작업의 퀄리티를 높이지 못하면 똑같은 기술이라도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코미코의 역할도 결국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술력은 일단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실적 좀 알아볼까요? 네. 어, 지금 펴보도록 하죠. 네. 코미코 코미코가 이제 분할된 회사입니다. 미코라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미코에서 코미코가 물적 분할됐고요. 아, 네. 네. 실적을 보면 코미코부를 세정 코팅 부분만 떼는 게 코미코입니다. 미코 아래는 미코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죠. 매출액 2018년에 1,666억, 그 다음 해에 1,735억, 그다음 2 0 0 8억 이번 연도에 2,510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영업이 406억이었는데 이번에 562억 나오죠. 역사상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아, 네. 역사상 사상 최세, 최대 실적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디램 랜드플래시 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강 1중 1약 다 잡고 있고 인텔 TSMC 시스템 반도체와 빈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강자를 잡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또 늘어나 어디로 늘어나냐면 엔비디아 NXP 일로 늘어나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한다고 하죠 차량용 반도체에서 인공지능 두뇌 반도체를 제공한다고 하죠. nxp는 차량용 반도체라는데 차량 반도체 성능이 높아지죠. 그럼 걔네도 이제 나노 경쟁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tsmc에 위탁을 하겠지만 나노 경쟁으로 들어가면은 또 세정 코팅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 업체의 경쟁 경쟁만으로 이 실적을 만든 게 지금 큰데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차량용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구동칩,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년, 내후년으로 갔을 때 실적은 그냥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무슨 미세화 경쟁, 고단화 경쟁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새로운 플랫폼이 갖다 붙어요. 또.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게 거의 굉장히 확정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술적인 타이밍만 재면 되는 거죠. 우리는. 네. 자, 그러면.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드디어 고점에서 뜨거운 부분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똑같은 걸 하더라도 자 보세요. 한미 반도체도 RSI에서 RSI 과열권에서 70 이하로 빠져 나온 다음에 10개월선에 붙었을 때 그때 공략했을 때 먹을 게 나오죠. 네. 지금 코미코도 계속 올라가지고 잡지 못했죠. 지금.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10개월선이 깨지면서 이번 달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0개월선 딱 붙는 순간 예. 과열권에서 2021년 초반 들어설 때부터 과열권에서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잡지 않았으면 만약에 과열권에서 나는 과열권에서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사람이라면 이걸 바라보고도 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과열권에서 빠져 나왔죠. 네. 빠져 나와서 60대 왔기 때문에. 그리고 20개월 선에 대한 지지, 지지. 2020년 3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20개월 선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과열권에서 빠져나왔고 20개월 선이 지금 앞에 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일단 배팅을 해, 해볼만 하죠. 실적은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잡아서 다시 70, 75를 갈 때까지 보유를 하는 거죠. 그게 한뭐 9만원 선, 9만 5천원 선 되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과열권에 접어드는 때 물량을 줄였다가 또, 과열권에 빠져났을 때또 물량을 매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 되면 될것 같은데, 코미코는 그래서 RSI가 고점에 있을 때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사람에게는 2021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매스 타이밍이 온 달이 이번 달이다. 네. 예.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 사시는 분은 내년 초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겠죠. 뭐, 흐름에 따라, 뭐,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급등을 해가지고 한달 만에 과열권에 다시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달 만에 과열권에 접어들면은 한달 만에 그 폭이 20%는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한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달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내년 첫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